두경부는 말 그대로 머리와 목 부위를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뇌 아래에서 가슴 윗부분까지 눈을 제외한 목, 코, 입, 귀 부위를 일컫는데요. 이 두경부에 문제가 생기면 호흡, 음식 섭취, 발성 등이 어려워지며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장애가 생길 위험도 커집니다. 구강을 포함하여 안면부의 결손 부위 재건을 위해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유리피판 수술이란 우리 몸의 다른 부위에서 혈관을 포함한 복합적인 조직을 떼서 필요한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부와 그 아래의 피하 지방 조직을 옮기지만 필요에 따라서 피하 지방 아래의 근육이나 인대, 신경, 뼈 등을 포함시켜 이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두피나 코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를 재건할 때는 피부와 얇은 피하 지방 조직을 이식합니다. 반대로 광대뼈를 포함하여 큰 결손이 있거나 혀의 대부분을 재건해야 하는 경우에는 두꺼운 조직을 이식해야 합니다. 또 턱뼈를 포함하여 큰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턱뼈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뼈를 포함하여 복합적인 조직을 이식해야 합니다. 진행된 두경부암의 절제 수술을 시행하면 수술 부위에 재건을 필요한 결손이 발생합니다. 현재 재건 수술의 방향은 유리피판을 이용한 기능적 재건이 가장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유리피판 수술이란 몸의 다른 곳에서 피부, 근육, 골조직 등의 혈관이 붙어있는 상태로 떼어낸 다음 현미경을 이용해 두경부의 적절한 혈관과 직접 문합해 옮겨온 조직을 결손 부위에 생착시키는 수술입니다. 다양한 시점에서 수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안과, 신경외과를 포함하여 두경부 수술이 예정인 환자에서 수술 후 광범위한 조직의 결손이 예상될 경우 수술 전에 미리 성형외과와 협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조직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전에 준비를 시행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동으로 수술을 진행하여 한 번에 재건 수술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수술 후에 발생하는 합병증에도 두경부 유리피판 수술이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약간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이 결손이 얕고 그 크기가 작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살이 저절로 회복됩니다. 하지만 결손 부위의 깊이가 깊어 뼈, 인대, 힘줄과 같은 신부 조직이 노출된 경우는 저절로 회복되길 기대하기는 어려운데요. 이 과정에서 뼈와 같은 신부 조직에 감염이 발생해 골수염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감염이 전신으로 퍼지게 되면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부담이 크기에 유리피판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결손 부위의 필요한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필요한 조직의 넓이와 두께를 고려해야 하고 신경이나 뼈, 근육이 필요할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적합한 공유부, 즉 조직을 떼는 부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팔의 손목 부위를 이용할 경우에는 얇은 피부와 두껍고 긴 혈관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을 채취한 뒤 허벅지에서 피부 이식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많고 손과 가까워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관상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허벅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허벅지는 매우 넓고 큰 조직을 얻을 수 있고 신경이나 근육을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흉터가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색과 질감이 차이가 나고 털이 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식 후에 제모를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타구니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얇고 넓은 조직을 얻을 수 있고 골반뼈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색이 어둡고 역시 털이 날 수 있으며 혈관이 작고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등 조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의 경우는 적당한 두께의 피부와 두껍고 긴 혈관을 얻을 수 있으며 제모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요시 어깨뼈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아리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충분한 뼈 조직을 이용할 수 있어 턱뼈를 재건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복부를 이용하거나 엉덩이, 팔꿈치 등 여러 부위의 조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술 방법의 발전으로 유리피판 수술 성공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성공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 유리피판을 선택하기 전에 필요한 조직의 양과 조직의 종류, 신경집의 필요 여부, 예상할 수 있는 기능적 장점, 공여부 장애 정도, 환자의 전신적인 상태, 수술 시 환자의 위치, 공여부의 위치, 수술 시간, 수술 기법 등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의료진은 수술 전에 여러 진료과와 상의를 통해
재건에 필요한 조직을 예상하고 평가합니다. 평가 과정은 초음파나 MRI 촬영을 이용하여 조직의 특성을 파악하고 조영제를 이용한 CT 촬영을 통해 혈관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자세한 진체 진찰과 문진을 통해 적절한 수술 방법을 계획합니다.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다면 이런 약제가 수술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정확히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흡연은 여러 가지 수술 후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 전에 금연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경부 유리피판 수술의 공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이식할 조직을 떼는 곳을 공여부라고 하는데요. 이 공여 부위의 첫 번째 조건은 적절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큰 혈관이 있는 부위여야 합니다. 피판의 혈류 공급은 이 혈관 하나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이 혈관경이 충분한 혈류를 피판에 제공해주지 못하게 되면 피판의 부분 괴사, 완전 괴사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여 부위의 두 번째 조건은 공여부의 결손부는 1차 봉합술 또는 간단한 피부 이식 수술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손 부위의 재건을 위해 피판을 획득하게 되면 공여부에는 결손 부위와 동일한 결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공여부의 연부 조직 결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재건 수술의 의미가 없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두경부 유리 피판 수술의 성공률은 92%에서 98%입니다. 5.1%의 환자들에서 봉합한 혈관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중에 정맥 혈전증이 52.3%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혈관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문합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두경부 유리 피판 수술이 모든 경우에 가장 적합한 수술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피부 이식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주변 조직을 활용하는 국소 피판 수술 역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리 피판 수술은 수술 시간이 길고 회복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수술 전 충분한 면담과 검사를 통해 적응증에 따라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유리 피판을 공여부에서 떼는 순간부터 피판에는 혈액이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빠르게 다시 혈류 공급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요. 피가 피판으로 들어가는 길과 피가 피판에서 나가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동맥은 혈액이 피판으로 들어가 피판에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정맥은 피판에 들어갔던 혈액이 나오는 길입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는 수술 부위에 감염이나 상처 벌어짐, 혈종, 출혈 등의 부작용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식한 피판에 동맥이 막히거나 정맥이 막히는 증상, 그리고 이로 인한 피판의 일부 괴사 및 전체 괴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맥이나 정맥이 막히는 경우는 응급으로 수술 부위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수술 후 며칠 동안은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두경부 영역에서의 유리피판 수술의 성공률은 현재까지 85%에서 98%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 성공률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유리피판술의 위험인자로는 고연령, 흡연력, 수술 전 방사선 치료, 심혈관 질환, 당뇨, 고콜레스테롤증, 전신 말초 혈관 질환 등의 인자가 알려져 있으며, 이는 수술 후 피판의 생존 및 합병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안정을 취하는 것이 피판의 회복을 돕고 부작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부의 통증이나 불편감이 심할 경우에는 빠른 회복과 안정을 위해 적절한 진통제를 사용해야 하고 부작용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 의료진도 한두 시간에 한 번씩 상처를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분은 불안감과 수면 부족에 불편감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빠르게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불편하시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흡연이나 음주 같이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 주의해야 할 것들은 동일하게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두경부 유리피판 수술 중 거머리 치료도 시도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Yes와 No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의료용 거머리는 생소할 수 있지만 FDA 승인을 통과한 치료 방법입니다. 정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 또는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거나
허혈에 의한 손상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미세혈전이 발생한 경우에 거머리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동맥경화,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이식한 조직이 괴사할 확률이 높나요? 이식한 조직은 이식한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모두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동맥경화가 있거나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혈관이 딱딱하게 변해 있거나 심지어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심할 경우에는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어 이식한 조직이 괴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당 조절 및 혈압 조절 등 여러 과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두경부의 결손은 미용 측면과 아울러 기능적인 부분에서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는데요.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유리피판 수술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술의 발달로 유리피판 수술 후의 합병증에 2에서 8% 정도로 낮게 보고되고 있는 만큼 두려움을 갖기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의료진과 상의하여 질환 극복에 나서야겠습니다. 얼굴의 재건 수술은 단순히 기능적 측면의 회복뿐만 아니라 심미적으로 보여지는 측면의 회복까지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술입니다. 따라서 수술 전 면밀한 검사와 평가를 통해 재건 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최선의 수술 및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